왜 안 와, 또? 올라갔나? 올 텐데. 왜 안 오지? 온다. 논스탑이야. 이 녀석만 죽으면 창고는 또 제 소유가 되죠. 빠이!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70년 동안 수학만 공부해도 이 정도 살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럴 수가.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 약도 있어야 되는데. 크베타 몸 상태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좋았어. 옷단 옆차기님 리아입니다. 그래서요님 리아입니다. 여기 다 모을 수 있을까? 이게 8칸이라 너무 오래 걸려. 좋았어. 시청자 30명의 벽도 얼마 남지 않았어.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안 누르신 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 좋아. 이쪽 없어. 아니,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이거, 할아버지. 질라타 등장. 그래서 여유님의 두 번째 아이디인 거 보니까 하나는 PC로 들어왔겠군. 어림짐작으로 가능한 일이야. 안톤 좋음? 좋죠. 짱 좋음, 개 좋음, 핵 좋음, 강 좋음, 내가 좋음. 건너자. 이거 좋아. 집이 더 좋은 거 많을 것 같은데. 전자부품 좀 챙겨갑시다. 전자부품 없어서 날로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어. 23일이나 25일이 한파 오니까. 탄? 겹쳐. 이 정도? 그렇지. 나머진 다음에 저쪽 가자. 수학자니까 머리를 잘 굴릴 듯. 네, 바로 맞췄습니다. 정답! 축하드려요. 정답을 맞추시다니. 2시니까 한 번 더 하자. 올라가. 빨리 크베타로 나와야 돼. 안톤으로 나오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크베타의 방어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상상하고 싶지 않아. 나오기만 하면 집이 다 털려. 좋았어. 3시 20분. 여기만 가야겠구만. 아, 이 잡템들. 옆에도 잡템일 것 같은데? 잡템들. 냉장고 아까 털지 않았나? 어제 털었구나, 어제. 탄, 탄은 겹칠 수 있으니까 탄 가져갑시다. 탄이랑 물. 뭐 없나? 약 같은 거? 없어. 비싼 게 필요한데? 이러다 또 상인 오고. 상인 오면 또 동료 안 오고. 무한 루프에 빠질 것 같아. 난 동료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겹쳐. 두 개? 두 개. 전자부품. 하나. 경부품. 나가자. 하트 두개 뭡니까? 또, 마음의 표시를 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하트를 받겠습니다. 안토니가 센스 있네요, 그건. 재밌었어. 17일차네요. 진짜, 아이디도 바꾸다 보면 장일이 되는구나. 급습당했다. 쿠베타에 몸이 안 좋다. 방어하기 위해 소비한 탄약은 두 개고, 강탈도 두 개씩 두 개씩. 이게 콩라인인가? 두 개씩 당하네. 슬픔! 왜 슬픔이야? 아, 죽였다고? 뭔 소리야? 어저께 두명 죽었잖아. 근데 아픔은 낫네? 밥 먹는 날입니다. 포만감 한번 갑시다. 또 이런 날 한번 포만감 가줘야. 그래, 흥청망청 먹자. 아, 그거 먹지 말고,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밥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지. 이거 해놓은 밥 자꾸 집에 두면 안 좋아. 좋았어. 두 개씩. 오늘 탄약 두개 잃어버렸고, 탄약 두개 썼고, 통조림 두개 털렸고, 물두개 잃어버렸으니까, 밥도 두 개씩. 밥이 16끼가 가능해. 이 게임 종료할 때까지 먹을 수 있어. 물이 너무 많아서 우습다, 이 정도는. 돌려. 16끼 요리합시다. 급식 해보신 분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 멤버 안 와? 멤버 좀 와라. 둘 가지고 하기가 심심해서 멤버가 왔으면 좋겠어. 야채 농장 가야죠. 제가 물좀 떠올게요. 제밥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누가 찾아왔다. 뿅! 보리스! 왔어. 됐어! 노인정의 완성형이야. 보리스 정도는 와야, 아, 노인정이다 싶지. 잠깐만 기다려. 16인분이 좀 오래 걸린다. 좀만 기다려라. 됐어. 가자. 왔나? 자네 왔나?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너무 커서 돌아왔구나. 아픈가? 부상. 붕대 없는데? 자네 배안 고픈가? 밥이 많은데? 하나 먹어. 상처가 있을 땐 포만감으로 해결하자. 보리스다. 됐어. 포만감으로 해결이다. 아플 땐약 따위 필요 없어. 포만감이지. 필터 있나? 필터 없어. 뗄감도 없네요. 좋아. 드디어 세 명이다. 침대 하나 더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네, 장발장님. PC 버전 장발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30명 벽을 못 넘기네?
3명이 더 오면 30명인데 계속 여기서 걸려있네. 역시 인기 BJ가 된다는 건 무엇보다 힘든 일이지. 크베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 여자가 아니라 자가 회복 능력이 좀 뛰어나요. 아주 조금 뛰어납니다. 아니야, 이거 하지 마. 도끼를 내, 차라리. 좋았어. 여기까지 되는구만. 누워있어. 근데 자가 회복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서. 잉여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력은 최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패시브가, 약탈자들한테 아이템을 이렇게 늘 건네주는 마음가짐. 아니, 하나 부족. 이거 어차피 거기 많으니까 창고 갔다 옵시다. 보리스 있으니까 창고 갔다 와도 되겠네. 싹쓸할 수 있겠네요. 크비터와 안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돼 보이시나요? 일단 둘은 친구라 그랬고, 이 정도 외모면 저 매의 눈이 매서운데 60? 좀더돼 보이지 않아요? 크베타 보면 60 정도 되는데 60 언저리? 예, 70까지는 아닌 것 같고 60 언저리? 70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톤 씨가 수염이 있으셔서. 어! 야간됐어. 젠장. 창고 가자. 우리에게 보리스가 있으니까. 아, 부상 걱정인데. 여기 하나? 두 개죠. 바로 필요 없고, 이제. 가자.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았어. 아, 느려. 느려. 느리지만 강하니까. 이 광활한 인벤토리. 이런 하트, 또 하트를 보내주셨군요. 그 하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집어. 다 집을 수 있어. 무서울 듯이 집고 있어. 아, 욕하지 마세요. 또 필요해. 위에부터 내려올까? 위에도 따야 되는데. 보리스 완전 개이득이죠. 어느 정도 이득이냐면, 안톤이랑 크베타가 동시에 야간에 나가서 주워와도 보리스 한 명이 갔다 오는 것보다 조금밖에 못 주워와요. 왜냐면 17칸이니까. 아, 이런 바로가 있어야 됐네. 됐어. 사치야. 바로 같은 거. 어차피 지금 좋은 아이템은 별로 없어요. 어제 집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나머지나 딱 집어오면 돼. 지하에 약이 있으니까 지하 갔다 옵시다. 내려가자. 유유자적하죠. 안톤이 로만 역할을 하면 되겠네요. 선발대로 서서 다 죽이면 되겠네. 캬님 반갑습니다. 과연 붕대! 얍! 오케이, 붕대 하나 있죠. 좋았어. 잘하고 있어. 누적 94? 그건 뭐예요? 오늘 왔다 갔다 한게 94명? 우리 집에? 우리 방송국에? 대박인데?
좋았어. 아, 하나 부족해. 젠장, 보리 쓴데도 부족하다니. 와, 내 클릭 수가 좀더 빨라야겠어. 12시 30분. 시간 충분해. 여기까지다. 여기 뭐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아, 근데 이 아저씨는 꼭 이렇게 내려가서 가더라. 길을 잘 모르시나? 여기 문이 있는데. 좋아, 좋아. 이 방송도 유튜브 올라가나요? 올릴려면 올릴 수 있죠. 다 먹을 수 있나? 다는 안 되네. 잔가지도 빼자. 문 보호법? 무슨 말씀이시죠? 저기 하나 또 있다.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요거까지만 털고, 요 두 개 털고 나가면 되겠다. 굿. 아, 남의 집 문자. 이 게임에서 뭐 남의 집 문자 건들려고 만든 게임이니까. 좋아, 볼까? 아주 그냥, 와, 다 갖고 갈 수 있어. 충분해. 저거 가져가고. 더 가져가. 무한이다. 백호나하님, 반갑습니다. 2시 반. 좋아. 잘하고 있어.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을 만들 건가? 18일차. 범죄 사건 20일이 끝나겠네. 그리고 23일 정도에 한파 오겠네요. 됐어. 상처는 네 상처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특별히 없어. 자가회복이 될 것 같은데? 시간 채워볼까? 이건 뭐지? 뭐 하다 말았어? 아, 쇠줄토. 보자는 그거잖아. 아니, 보잔을 죽이다니. 거기서 등장하자, 이름이. 실제로 보잔의 대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살인마가 보잔을 죽였어. 뭐 이런 말 하는 거. 상인 이름이 보잔인가요? 도끼 안 만드시나요? 아, 이제 만들려고요. 아까 무기 부품이 없어서 안 했어. 집안에 있는 나무 쪼가리를 다 치워버려야지. 피자? 아,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를 먹고 있네. 난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인스턴트 중에서 피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햄버거는 자주 안 먹고. 치킨도 사실 나는 자주 먹는 편이 아니라서. 하지만 피자는 자주 먹고 질리지 않아. 어, 상인이다. 신우님을 모욕? 나는 치킨보단 피자지. 내 이름은 보잔. 제일 먼저 죽는 친구죠.
좋았어. 거래하자. 알렉산더가 먼저인가요? 알렉산더가 그 망루에 있는 보초 1인병으로 쓰는 사람인가? 이제 나는 꽤 상위권에 올라왔어. 뭐 그렇게 막 부족할 거 없다. 권총 부품을 좀 살까? 한번 이제 털어보기 시작할까? 뭘 올릴까? 네 녀석이 필요라는 게 뭐지? 근데 팔게 없네? 은근히? 사이드 니킹님 반갑습니다. 약을 하나 팔까? 네 개씩 필요 없어, 사실. 나무. 부품. 나무를 좀 삽시다. 아, 이것도 꽤 많단 말이야. 고기 하나 얹어. 아, 이것도 안 돼? 그냥 올려. 이거 빼자. 좋았어. 식량이 얼마 안 남았, 아, 뭐야. 프랑코의 대사구만. 헷갈렸어. 뭔가 시청자들이 날 낚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낚이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이게 살거 많은데 내가 팔게 없네? 아, 총은 하나씩 두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두고. 빠루 팔까? 빠루 얼마 안 되는데. 빠루랑, 삽은 좀 그렇고, 빠루를 팝시다. 이거 팔고, 부품을 좀 건져볼까 했는데, 별로 안 쳐주네. 정말 팔거 없다. 진작. 됐어. 나가봐.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팔게 없어. 도끼 좀몇번 하면 끝나겠는데? 프랑코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저격수가 날못 박길 바래. 도끼 세 번에 장롱이 부서지는 마술. 할아버지 힘 좋다. 좋았어. 샤클린 반갑습니다. 와, 샤클린 간만에 뵙네요. 좋아. 크베타님, 반갑습니다. 계속 디스오 캐릭터들이 들어오고 있어. 먹자. 네, 반갑습니다, 샤클린. 잘 지내셨는지요? 내려볼까? 도끼질 좀 하자. 뒷문. 자고 있던 크베타를 깨워서 도끼질을 꼭 해야만겠어. 이런 타이어 같은 거좀 타고 그런 것도 모션을 좀 넣지. 아쉬워. 술 취한 분이 정말 아 진짜 역시 네티즌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면 만나보고 싶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인터넷엔. 물물물물물물물 아니 물물물물물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네티즌이라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 그게 여럿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티즌이, 이 세상에. 욕하는 거 싫어하는데, 대사니까 넘어가겠습니다.